그래, 다윗은 바로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그대로 엎드려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로 엎드리죠. 에, 그래서 그 시편 5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를 한 뒤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아,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때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변호에 바빠요.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가. 다윗은 바로 잘못하면 엎드리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시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어서 80이, 다윗이 이제 늙어서 80이 넘어서, 어린, 자기 몸이 늘 춥고 그러니까 이제 수넴 여인 뭐 어린 여자를 갖다 넣어줬는데 다시는 그 겁탈하지, 그 절대 같이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범죄를 한 뒤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뭐 합리화시키고 막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바로 엎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암양을 가진 사람 것을 뺏고 그 사람 죽였다는 그 사람이라는 당신이.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이나 부부 사이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지만, 이제 뭐 서로 어느 가족이나 다 트러블이 있죠. 평생 뭐 365일 항시 뭐 살아갈 수는 없죠.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인데 가족들끼리도 아까 방금 말했듯이 저번 일부에서 말했듯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 있거나 병이 들어 있을 때 제가 어떤 조각을 보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 오면서 허리가 마비돼가지고 내가 차에다 눕혀가지고 그걸 다니고 팩을 갖다 주고 하루에 몇 번씩을 애 뒤팩을 갖다 주고 이랬을 때, 그때 만든 작품이, 나를 받고 올라가거라. 그러는 작품을 검정색깔 세모랜 기둥에 뼈가, 저 아이를 안고 그 아이 위에를 두둥실해서 그 뼈를, 작은 뼈가 그 엄마를 받고 올라가라고, 나를 받고 올라가라.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 뼈, 검정색 마천석으로 지어진 그것을 내가 조각을 밖에 지금 정원에 있는데 그것을 사진 찍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나를, 병든 아이를 내가 아프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은 간인들을 뭔데 뭐 못 빼주겠어요. 못 되겠죠. 그러니까 아픈 엄마를 받고 올라가거라. 그렇게 그런 작품이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자식이나 부부 사이에도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서로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 그게 진절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는 미운 짓하고 못된 짓 해도 어떨 때 보면은 다 늙어가지고 80이 넘어서 이제는 다 늙어서 노인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10년도에 보장을 못하겠구나 우리 삶이 다 늙어서 저 정도 되면 친구들도 남편 주변의 친구들도 다 죽었고 몇 사람 안 살아 있으니까 아 이제 뭐 사촌 육촌 다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 남편의 형들 뭐 사촌 형 뭐 먼저 다 죽고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우리 차례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되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은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것 같아요. 더 질긴 것이죠, 그게. 살면서 싸우면서 볶으면서 살다가도 이제 그렇게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불쌍히 여겨지고 자식들도 잘 나가는 자식보다 지가 힘이 들고 어렵고 병이 들고 이랬을 때 부모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그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데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가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고 또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구하는 구절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자식이 아유 저런 또 좀 안쓰러울 때가 많죠.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쓰럽고 어려울 때는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식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시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시며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어려움에 당했으니 주님이 함께 만군천사 하늘군대를 보내서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참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자식이 알게 진죄 모르게 진죄를 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불쌍하고 적극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참 그래서 속담에 젊은 시절에 바람핀 남자가 조광지철을 두고 첩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살았대요. 그런데 젊어서는 이제 자기 조광지처는 늙고 일만 일구대기에 빠져서 저 자기 가족들을 그 남편이 데려온 첩에 옷도 빨래를 헤매고 그 맥에 밥상도 차려야 되고 그 첩에 빨래도 해줘야 되고 그 집안을 꾸리느라고 허리가 휘고 다 늙어서 흰머리는 허연데 허리를 구부리고 못 들어서고 손은 갈쿠리가 돼서 있으니까. 이제 남자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기운이 없이 다 빠지죠. 그러면 피둥피둥 살이 쪄서 있는 첩은 밉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허리가 굳고 손마디가 굵어서 거칠어진 그 늙은 조광지처는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불쌍한 그냥 마지막에는 조광지처기로 온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기운이 빠지고 다 그랬으면 일생을 그 가족과 자녀와 자기 첩을 둔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일생을 보낸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첩은 나이가 들면 미워지고 조광지처는 갈수록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간구하는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그 폐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폐망의 선봉이라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오늘 바디메오가 하는 기도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오늘 또 안 하면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절대 절망해. 예수님은 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일대를 놓치면 절대 안 되고 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때 예수여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을 때 군중도 그 같이 예수님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까마귀처럼 소리를 질렀다고 그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또 뒤돌아봐 보면서 너는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러죠. 그때 저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두 번이나 조용히 해. 시끄럽다. 까마귀처럼 소리를 질렀겠죠. 전 외수를 놓치면 나는 다 영원히 눈을 뜰 수 없으니까. 저 예수님이 당신은 저기 원하시면은 나 내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 눈을 떠거라. 그렇게 말한 그대로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면 바로 뜨기 뜰 수 있나이다. 그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할 마음만 있으면 뜰 수 있다. 그런 믿음. 저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 그랬지만 더 큰 소리로 질러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쫓았더라.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집 아래 검정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이 Y 기업이 우리 집 뒤로 집을 세 채를 놓고 하수인을 심어놓고 아래에다가 또 비닐하우스 치기 전에 빈 공터에다 난데없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가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것은 언제나 네 집에 서울서 살 때도 네 집 밑에는 그 도청하고 막 이게 전파를 쏘고 그런 기계를 설치하고 그런 뭐 세입자들 아래에다 세입자를 놓든지 주변에 세입자를 놓아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도감청하고 우리한테 함정을 파고 독가스를 보내고 독을 묻히고 때문에 이랬는데 세콤의 박스예요. 세콤 박스가 딱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저것이 전파를 네 집에 보내고 아주 초첨단 전파를 보내서 네 모든 행동을 다 찍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걸 인터넷으로 계속 그 세콤 박스를 밑에다 놓고 우리 도감청하고 우리한테 전파를 보내고 이런.